지난 동영상에서 이러한 배치에서 넣어치기, 숫자 계산 없이 도형의 원리만 가지고 치는 넣어치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걸어치기로 득점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배치도 당구박사 스마트폰 앱의 맞춤 레슨,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여기에 있는 20개의 배치만 두세 달 연습해도 대대 22점, 3점 정도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역시 이 정도 지식 가지고 대대 22점, 3점 쳤습니다. 이 중에서 8번 빨간 공은 두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만나는 요 지점. 연습하기 쉽게 이렇게 그 위치에다 놨습니다. 흰 공 또한 첫 번째 포인트의 절반 지점, 두 번째 포인트와 만나는 지점.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일목적구는 두 번째 포인트에 가까이 있으면서 넣어치기를 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요. 당구 박사에 구입하면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구 수지를 금방 올릴 수 있을 텐데, 3만원이라고 해봤자 하루 게임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끼려다가 수지 상승 1년 늦추지 마시고, 이 동영상을 봤다 그러면 빨리 사십시오. 사는 게 남는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렇게 쿠션을 먼저 칠 때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요? 개념을 잘 잡아놓고 쳐야 힘 안 들이고 당구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치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빨간 공이 여기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 다 가능한데요.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요? 힌트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쿠션을 먼저 치는 원뱅크 샷이기 때문에 넣어치기와도 겹치는 내용입니다. 당구 박사가 얘기한다는 것은 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원리 안 됩니다. 그 몇 가지 안 되는 기본적인 원리 가지고 치는데, 16점으로 시작을 해서 25점이 되는데 에버리지 0.6 치는데 저는 3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16점 치던 사람이 3년 만에 25점 에버리지 0.6 쳤다 하면 빠른 거 아닌가요? 3쿠션의 경우 1년에 1점도 못 올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올렸다는 1점마저도 실질적으로 실력이 성장해서 에버리지가 상승해서 올린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쿠션은 4구보다도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수준이 높습니다. 3쿠션이. 4구는 그냥 직관적으로 맞히는 것이지만 3쿠션은 1쿠션, 2쿠션, 3쿠션을 맞히면서 일어나는 공의 변화와 물리적인 현상까지도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진 않습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습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만 착착 실력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당구박사처럼 효율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원리를 잘 이해하고 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쿠션부터 치는 뱅크샷 어떻게 쉽게 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배치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걸어치기를 쳤을 때 득점 가능성이 어떠냐? 이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내공의 대칭점, 이 장쿠션과의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Q를 이렇게 대보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내공이라는 겁니다. 쿠션을 맞고 부딪히는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이 맞으면 내 공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림에는 여기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로 갑니다. 어떨 때 이렇게 여기로 가느냐? 조건이 있는데, 중단 당점에 평범한 속도로 2분의 1이 맞으면 여기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쿠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당점이라는 것은 2시 방향 2팁 정도의 회전이죠. 회전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고, 너무 중단인 경우에는 약간의 실수로 당점이 조금만 내려가면 끌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예상치 않은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중단이 아닌 중상단 당점을 사용하는데, 그게 2시 방향 2팁이라는 당점인데, 그렇게 쳤을 때 1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3쿠션째 여기에 가겠구나,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올 확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빨간 공 2라는 숫자가 있는데, 실제로 빨간 공이 놓여진 곳은 이 A라는 지점에 놓여 있지만
평범한 당점과 속도로 평범한 2분의 1 두께가 맞았을 때 이렇게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지나가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했다면, 하지만 공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지금 1번부터 2번까지 설명한 겁니다. 득점 가능성은 내공의 대칭점에서 Q를 가지고 판단해요. 2분의 1 두께가 맞았을 때 내공이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세요.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까지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2지방향 2팁으로 평범한 속도로 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2지방향 2팁, 평범한 속도. 이렇게 되잖아요. 쳐보지 않아도 이 방식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샷은 확률이 높을 때만 선택해요. 빨간 공이 여기에 있을 때가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인데, 불행히도 지금 빨간 공은 확률 높은 곳에 있지 않고 확률이 좀 떨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 봤더니 별로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걸어치기가 제일 만만하죠. 그러니까 3번도 패스. 뱅크샷이 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데, 보통은 여기까지 알지도 못하지만 여기까지 알았다고 했을 때 보통은 아, 얇게 걸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그 방식은 쉽지 않은 것을 굳이 시도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쿠션을 먼저 치는 뱅크샷을 쳐서 두께까지 조절하겠다? 얇은 두께를 맞추겠다? 이러한 욕심이 과욕이라는 겁니다. 두께를 조절하려 하지 말고 속도와 당점을 조절하세요. 쿠션 먼저 쳐서 두께 조절하는 건 어렵습니다. 두께는 그냥 2분의 1 근처의 두께가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득점이 되기 위한 속도는 어떤가, 당점은 어떤 당점이 유리한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범한 당점에 평범한 속도로 2분의 1 두께가 맞으면 여기로 간다고 했고 실제로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로 가지 않고 이쪽에 맞아야 득점이 되겠죠. 여기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회전도 적어야 되겠죠. 회전이 많으면 이렇게 누울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맞았다 하더라도 당점을 높여서 휘어 들어가는 현상을 일으켰다고 하면 입사각이 이렇게 될 테니까 조금이나마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게 만들기가 쉽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당점은 올리고 회전은 적게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속도도, 속도가 빠르면 분리각 자체가 커져서 이렇게 가기가 쉬울 테니까 속도는 느리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2지방향 2팁에서 1시 20분으로 당점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점을 올리면 회전은, 옆 회전은 조금 줄겠죠? 그래서 당점을 올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고 조금이나마 이쪽으로, 왼쪽으로 올 것이고, 회전을 줄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눕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서서 올라오겠죠? 회전이 없으면 좋으냐 하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회전이 없을 때 일로 가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회전이 너무 없으면 또 옆으로 누워주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무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은 건 아니고 회전을 줄이는 정도로 해서 제가 제시한 당점은 1시 20분 방향 2팁, 그리고 속도는 초구를 치는 속도가 5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느리게 4로 부드럽게 치는 게 좋겠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5번부터 6번까지 설명입니다. 두께를 조절하려 하지 말고 속도와 당점을 조절하세요. 이 배치에서 평범한 두께, 회전, 당점으로 가는 곳은 빨간 공 2의 위치이므로 평범한 두께로 쳤을 때 빨간 공 2로 간다고 했죠. 당점을 올리고 회전을 줄이는 것이 좋다. 당점을 올려서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회전을 줄여서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실제로 치면 되는데 칠 때 어떻게 쳐야 되느냐.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겨냥점을 찾으세요. 이거는 넣어치기 때도 마찬가지죠. 흰 공이 장쿠션을 먼저 맞고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맞는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 목표 지점은 여기죠.
장쿠션에서 떨어진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 여기를 향해서 흰공이 와야 되는데 흰공의 중심이 여기를 향해서 오면 흰공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흰공의 중심이 여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흰공의 왼쪽 끝이 여기를 향해서 오도록 그래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아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흰공의 왼쪽 끝이 여기에 맞기 위해서는 흰공의 중심은 여기고 나는 이만큼의 회전을 줬잖아요. 그리고 스쿼트가 일어날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금 더 바깥을 겨냥해야 될 것인데 부드럽게 칠 생각이니까 스쿼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정도를 겨냥해서 큐를 찔러야 이렇게 가서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예상도 하고 제시도 하지만 그게 내 실력이 되려면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겨냥점 이렇게 찾으세요 하지만 막상 쿠션을 바라보고 치려고 하면 이거 어디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시 20분 방향 투팁으로 너무 빠르지 않게 느리게 쳐서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겨냥점을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조금 두껍게 맞은 거죠? 노란 공이 여기에 도착했다는 것은 내 공보다 빨리 왔다는 것은 두껍게 맞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됐죠. 비슷한 방향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껍게 맞았는데도 득점이 됐으니까 그러면 얇게 맞았으면 더더욱 득점이 잘 되겠죠.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험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느리게 치면 고무 쿠션이 반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냥을 할 때 내가 느리게 친다 라고 하면 좀 더 얇게 얇은 두께를 겨냥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왜 잘 안 맞냐면 확률 높은 배치를 두고 설명을 하지 않고 일부러 어려운 배치를 뒀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뱅크샷은 확률이 높을 때만 선택하세요. 프로 선수들도 걸어치기 시도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확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걸어치기를 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몇 번을 쳤는데 계속 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치는 게 정답이긴 한데 지금 이 배치에서는 딱히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어서 확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걸어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거 왜 너 못 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또 얘기하면 이러한 이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치면 행운의 득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얇게 걸렸는데도 안 맞았잖아요. 이 얇은 두께의 문제점은 뭐냐면 2분의 1 두께는 2분의 1로 맞거나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맞아도 분리각에 큰 차이가 없는데 얇은 두께는 두께별 분리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를 가능하면 2분의 1 두께로 맞춰서 득점을 할 수 있는가? 그게 확률 높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한 세 번에 한 번 꼴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난 공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길 위에 있는 공은 쉽게 맞을까요?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2시 방향 2팁 두께 2분의 1 평범한 속도를 치면 안 맞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빨간 공이 A에 있지 않고 이렇게 B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떠냐? 이것도 대칭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2분의 1 두께에 적절한 속도로 맞으면 이렇게 맞겠죠. 여기 맞은 놈은 여기 맞겠죠. 그리고 이걸 지나서 이렇게 오겠죠. 여기를 향해서 오겠구나.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여기를 향해서 오겠구나. 그러면 빨간 공이 마침 확률 높은 곳에 서 있죠. 딱히 앞돌리기 짧게 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뱅크 걸어치기가 확률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2점짜리라면 원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지. 키스 위험이 있었네요. 좀 두껍게 걸렸네요. 이곳이 가장 확률이 좋은 곳이네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공의 상태가 공이 조금 뻑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이 조금 매끄럽다면 여기가 확률이 높은 곳인데 자 이렇게 해서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원뱅크, 넣어치기, 걸어치기 숫자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득점하는 요령 알려드렸고요. 넣어치기와 비교했을 때 걸어치기인 경우에는 넣어치기는 내 공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여기 있어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걸어치기의 경우에는 내 공이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차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맞을 때와 이렇게 맞을 때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식대로 판단을 해서 내 공이 가는 자연스러운 진로를 알고 있으면 의외로 언뜻 보기에는 어려운 배치이지만 이렇게 있을 때 이 배치가 의외로 쉽게 득점이 된다. 라는 것까지 알고 3쿠션을 치면 원뱅크 넣어치기 걸어치기 장면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당구박사 앱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춤 레슨 3구 대표적인 기술 에버리지 0.4 대대 20점 목표로 하는 사람들 3개월 코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3쿠션의 대표적인 기술 하나씩만 뽑은 것이고 대표적인 기술 중에 가장 전형적인 배치만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연습하면 대대 20점, 22점 가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자주 연습하면 2, 3개월에 갈 수 있고요. 드문드문 연습하면 6개월 또는 1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빠른 겁니다. 당구장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1년에 1점 올리기도 어렵다는 거. 3쿠션 그렇습니다. 대대에서. 아시는 분들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 빨리 구입하셔서 틈나는 대로 연습하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당구박사처럼 16점에서 25점에 0.6 치는데 3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구박사의 이론과 원리 그리고 스타일로 3쿠션을 치시면 저처럼 동호인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큐도 받고 상금도 받고 상패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유가 있다기보다 의욕이 있는 분들은 당구박사의 이런 연습 시스템 BPS라고 합니다. BPS 레슨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프로샷 있습니다. 프로샷 보름달 선수 구두렁 따라하기 PBA 챔피언샷 LPBA 챔피언 포인트 이런 것들 가지고 연습하십시오. 금방 잘 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뱅크샷 접시 또한 지금과 같은 이론으로 쉽게 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BPS로 연습하면 당신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